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린입니다. 오늘은 좀 특정한 부위에 도움되는 영상을 가져왔는데요. 바로 우리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눈에 관련된 제품들이에요. 오늘 제 눈가에 좀 제가 잘 쓰는 제품들이거나 여러분한테 추천하고 싶은 제품들을 잔뜩 모아서 가져왔는데 어떤 제품들이 있는지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영상 바로 시작해볼게요. 고고씽! 우선 여러분, 첫 번째 제품은 짜자잔. 정말 제 인생을 바꿔준 제 속눈썹 펌 재료고요. 저는 속눈썹 펌을 셀프로 하고 있어요. 제 지인 말로는 한 달에 한번 정도도 많은 편이라고 하더라고요. 약간 두 달에 한 번씩 해야지 속눈썹이 건강할 수 있다고 해요. 근데 저는 속눈썹이 조금 직모인 편이라서 2주에 한 번씩 했더니 속눈썹이 정말 많이 상했어요. 그래서 혹시나 제 영상을 보고 속눈썹 펌을 하게 되더라도 한 달에 한 번씩 정도로 낮추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제품들은 제가 지금까지 속눈썹 펌을 하면서 딱 요정도만 있으면 진짜 평생 이 예쁜 컬링으로 할수 있다 싶어 가장 좋았던 제품들만 이렇게 잔뜩 모아놨어요. 그래서 혹시나 속눈썹 펌을 좀 주기적으로 하고 싶은 분들은 딱이 재료들만 구입하시면 됩니다. 몰드 같은 경우에도 요 제가 선택한 몰드로 하면 여러분 이렇게 됩니다. 지금 뷰러 전혀 하지 않은 상태인데요. 보이세요 여러분 제 컬링? 컬링 너무 좋죠. 여기는 속눈썹이 많이 상해서 그렇게 좋진 않은데 이쪽 컬링을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 진짜로 속눈썹 펌 하나도 안 어렵거든요. 그래서 요즘 코로나 시국이기도 하고 집에서 혼자 할수 있으니까 드라마 보면서 요 정도로 제가 예전에 올렸던 그 속눈썹 펌 영상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지금 제가 추천하는 재료로 하면 요렇게까지 됩니다. 속눈썹 펌들이 대부분 쌍꺼풀 기준이에요. 그래서 몰드도 쌍꺼풀 기준이라서 그런지 내가 직접 해야지 진짜 눈 위까지 이렇게 확확 올라가 그런 부분이 불편해서 저는 계속 집에서 하고 있고요. 여러분 진짜 저 믿고 요 재료만 구입을 하세요. 여러분한테 추천하려고 제가 제일 잘 쓰는 몰드랑 그리고 제가 제일 잘 쓰는 재료들 그리고 요 펌까지 모아놨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 눈썹도 요걸로 한 상태거든요. 제가 지금 눈썹 문신을 해서 모양은 마음에 드는데 이 눈썹 모 자체도 속눈썹처럼 좀 단단해서 일반 아이브로우 젤이 잘안 먹거든요. 그래서 속눈썹 펌 재료로 이렇게 눈썹 결 펌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걸 했는데 혹시나 요거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면 제가 다음에 영상으로 찍어볼게요. 궁금하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우선 제가 속눈썹 펌을 하면서 화장하는 시간이 정말 많이 단축이 됐어요. 저는 뷰러를 좀 뜨겁게 라이터로 지져야지 속눈썹이 좀 이렇게 컬링이 되는 그 정도의 좀 단단한 모였기 때문에 평소에 저처럼 컬링이 고민이었던 분들한테 너무너무 추천하고 싶어요. 평소에 컬링이 고민이었던 분들은 제가 추천하는 제품 사서 꼭 속눈썹 펌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제품은 속눈썹 영양제를 가져왔습니다. 제 지인의 지인분이 속눈썹 원장님이라서 이런 정보를 얻을 수 있었는데요. 제가 그 동생 말을 믿고 속눈썹 영양제를 7만 원을 주고 사봤어요. 근데 진짜로 진짜 좋구나 싶었어요. 이게 속눈썹 원장님들한테 진짜 유명한 속눈썹 영양제거든요. 나는 뭐 인터넷에 유명한 속눈썹 영양제를 써도 그놈이 그놈인 것 같은데 진짜 아예 좋은 놈만 쓰고 싶다면 요 제품을 쓰면 됩니다. 이거는 뭔가 속눈썹이 자라기보다는 만약에 내 키가 170인데 제가 잘못 먹어서 150까지밖에 안 컸어요. 근데 요걸 바르면 이제 170까지 자랄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속눈썹 영양제예요. 저는 집에 있을 때는 하루에 한 3번 정도 사용을 하고요. 만약에 밖에 외출을 하면 아침이랑 밤에만 바르고 있습니다. 이게 검정색도 있는데요. 제가 물어보니까 이 핑크색이 훨씬 더 좋다고 하더라고요. 개당 7만 원이라서 가격대는 솔직히 부담스럽기는 한데 이게 일주일만 발라도 제 속눈썹만 봐도 진짜 달라지거든요. 아니 그냥 뭐 만 원짜리 써도 좋던데 이런 생각을 갖다가 이제 지인한테 영업을 받아서 이걸 딱 사용을 해보니까 일주일만 지났는데도 진짜 제 속눈썹이 훨씬 더 길어진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평소에 저는 속눈썹이 그렇게 긴 타입이 아니라서 그래서 저는 확신할 수 있어요. 이 속눈썹 영양제가 좋다는 거. 속눈썹 펌 많이 하시거나 아니면 뷰러를 너무 많이 해서 속눈썹이 많이 상한 것 같을 때 또는 나는 속눈썹을 좀 건강하게 관리하고 싶을 때는 이 제품을 사용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증인으로서 진짜로 이거 쓰면은 속눈썹이 훨씬 더 길게 자랍니다. 이거는 딱히 적응할 필요 없이 매일매일 쓰기 좋고요. 세 번째 제품은 35,000원 정도에 판매를 하는 젬소 속눈썹 영양제예요. 내 속눈썹 모근에 영양제를 주면서 못 뚫고 나오는 애들까지 뚫게 나오게 하는 그런 느낌이에요. 얘는 속눈썹을 더 많이 좀 빽빽하게 자라고 싶다 하는 분들이 사용하기 좋고 요거는 지금 자란 애들을 조금 더 건강히 관리하고 싶다 하는 분들이 쓰기 좋아요. 이렇게 얇은 붓타입이라서 속눈썹 모근에 바르는 제품이라 너무너무 불편하더라고요. 저는 요 두 가지 제품 중에서는 베이글스 제품을 더 추천을 하고 싶고요. 나는 좀 속눈썹이 좀더 많이 이렇게 사방팔방 막 이렇게 잘 이렇게 뚫고 나왔으면 좋겠어 하는 분들은 젬소를 써보시고 나는 좀 데일리로 바를 그런 속눈썹
속눈썹 영양제가 필요해 했던 분들은 베이글스를 쓰면 됩니다. 잼손을 쓸 때 좀 잘못 쓰면 다크서클이 내려온다든지 눈이 충혈이 된다든지 그런 좀 안 좋은 부작용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 이제 사용하면서 적응 기간이 필요한 제품이랍니다. 가끔 이렇게 기획 행사하면은 한 다섯 개 정도 사놓고 싶은? 그 다음 네 번째 제품은 짜자잔. 비욘츠의 콜라겐 아이 세럼 스틱이고요. 요거는 제가 토너 크림 때문에 사용해봤던 브랜드인데 인스타그램 보면은 토너 패드로도 또 유명한 브랜드거든요. 이 브랜드가 좀 신기한 게 전 제품이 비건 인증인데 기획력이나 제품력 자체가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기억을 했는데 이번에 제가 좀 자세히 소개하게 되었어요. 여러분은 아이크림을 잘 바르시나요? 저는 사실 아이크림을 잘 바르지는 않았거든요. 뭔가 아이크림 하면 뭔가 단지형에다가 너무 영양분이 좀 과한 것 같고 그리고 비립 종이 많이 올라올 것 같은 그런 좀 불안감 때문에 잘 안 발랐던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이제 30대가 넘어가면서 이런 홈케어 기기에도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그거 말고도 뭐 레이저 아니면 리프팅 이런 거에 관심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만큼 요즘에 피부 관리에 고민이 정말 많은데요. 건성 분들은 아이크림을 더 잘 바를 것 같은데 저처럼 좀 지성 피부인 분들은 그렇게 좀 무겁고 영양감 많은 그런 아이크림을 많이 피했을 거예요. 근데 이 제품은요 워터 세럼 제형이에요. 그래서 비립 종이 생기지 않았고 뭔가 일반 아이크림처럼 무겁고 농축된 느낌이 아니라 정말 산뜻하게 바르기 좋은 제형이더라고요. 한 번에 펌핑으로 눈과 전부를 바를 수 있고요. 여기에 들어있는 세럼에 쿨링 특허 성분도 들어있어서 뭔가 눈가에 붓기를 빼줄 때도 좋은 제품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은색 어플리케이터가 있어서 굉장히 깨끗하게 사용할 수 있고요. 일단 이 제품이 좋았던 게 이렇게 휴대용으로 좋아서 평소에 좀 메이크업을 안 하시는 분들은 눈가나 이런 팔자주름 목에 좀 수시로 바를 수 있는 제품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좀 보관이 좀 용이한 제품이라서 그런지 저는 속눈썹 영양제 바르고 이 제품을 꼭꼭 바르고 있어요. 이 제품 후기 보면은 후기 자체도 되게 좋더라고요. 이유는 정말 간단하지만 일반 아이크림에 비해서 훨씬 더 가볍고 산뜻한 제형 그리고 좀 이렇게 들고 다닐 수 있는 휴대용 뭔가 예쁘게 생겼잖아요. 그리고 비건 제품 붓기까지 빼주는 제품 이 제품에는 또 수분 플럼핑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꺼진 팔자주름이라든지 잠을 못 자서 꺼진 그런 눈가가 많이 고민이었던 분들이 좀 데일리로 사용하기 좋은 그런 아이크림이에요. 크림이라 하긴 그렇고 세럼 스틱이긴 한데 좀 그냥 간단히 얘기하면은 아이 관리하는 크림 같은 워터 세럼 제형?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좀 세수하고서 눈가에 붓기도 빼고 좀 잠을 깨우는 용도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이 어플리케이터 자체가 뭔가 눈가에 롤링하기에 딱 최적화된 느낌이라서 눈가 팔자주름 목까지 관리하기 좋은 그런 데일리 제품으로 추천을 할게요. 이 제품 너무 신박하고 좋은 것 같아서 제가 이벤트도 준비를 했거든요. 이 제품을 제가 총 10분한테 드릴 거니까 간단한 댓글 이벤트 다들 참여해주세요. 그리고 네 번째는 메이크업 리무버입니다. 제가 요새 아이 리무버를 쓰니까 속눈썹이 생각보다 너무 많이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좀 보완하고자 속눈썹 원장님께서 알려주신 게 이런 마스카라 클리너를 쓰는 게 훨씬 더 좋다고 하시는 거예요. 세수하기 전에 요 제품을 마스카라에 바르고요. 그 다음에 뭐 코스알엑스 클렌징 패드로 전체적으로 닦아준다든지 뭔가 피부가 전체적으로 예민할 때는 달바 클렌징 폼을 이용해서 그냥 얼굴을 전부 다 지워주고 있어요. 이게 속눈썹에 발라야 되는 제품인데 약간 좀 묽은 편이라서 눈가에 들어가지 않게 조심을 해야 되긴 하지만 일반 메이크업 리무버보다 훨씬 더 잘 지워져서 좋더라고요. 그리고 에뛰드 제품이라서 가성비가 너무 좋거든요. 뭔가 휴대용으로도 너무 좋아서 여행 갈 때 그냥 이것만 들고 다니고 평소에 저처럼 좀 세수하기 귀찮고 메이크업 지우기 귀찮고 뭔가 속눈썹 관리하고 싶었던 분들이 데일리로 사용하기 좋은 그런 아주 좋은 리무버입니다. 아이 리무버 패드보다 진짜 훨씬 더 편하고 눈가에 자극이 안 가서 좋더라고요. 건조함에 좀 잡아줄 수 있는 환절기의 필수템들을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 제품은요. 제 인생 인공 눈물인데요. 시밀라산이라는 스위스에서 40년 된 브랜드고요. 이 제품은 저도 친구가 추천해서 써봤는데 진짜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아이허브에 판매를 하거든요. 제가 또 아이허브로 잔뜩 구입했는데 이거는 진짜 분기별로 잔뜩 사다 놔야 되는 제품이고 제가 써봤을 때 진짜 다른 인공 눈물보다 훨씬 더 내 눈가에 그 뭐랄까? 정말 제 눈알 안쪽까지 건조함을 한 번에 잡아주고 훨씬 더 상쾌하게 만드는 뭔가 이 세상을 조금 더 또렷하게 볼 수 있는 정말 좋은 인공 눈물이에요. 여기에는 방부제가 들어있지 않아서 사용하고 30일 이내에 전부 다 써야 되는 단점은 있지만 그만큼 뭔가 약간 안심하고 쓸 수 있잖아요. 여기에 혈관을 수축하는 물질도 들어있지 않고 렌즈를 낀 상태에서 넣어도 되고 렌즈를 끼지 않은 상태에서 써도 좋은 제가 이거 그때 아이허브에서 사놓은 다음에 제 주변 지인들이나 제 주변 가족들한테 다 줬는데 저희 오빠도 진짜 좋아하고 저희 엄마도 진짜 좋아하고 눈가에 이런 걸 넣지 않는 제 남자친구가 썼을 때도 엄청 시원하다고 하고
하고 제 사촌 언니한테도 줬는데 제가 약간 좋으면 남들한테 나누는 버릇이 있거든요. 근데 진짜 만족감이 너무 높아서 사실 이거는 제가 2021년 인생템으로도 추천을 하고 싶었어요. 정말 저는 이걸 쓰고 삶의 질이 진짜 너무 많이 올라갔고 이게 개당 10,000원 정도 하는데 그렇게 부담스러운 가격이 아니거든요. 이제 약국에서 판매하는 인공눈물보다 훨씬 더 촉촉해서 저처럼 건조함이라든지 뭔가 눈이 너무 필요한다든지 그런 분들한테 꼭꼭 추천을 하고 싶어요. 추천을 약간 한 60% 정도 하는? 있으면 좋고요. 안 써도 괜찮지만 쓰면 더 좋은 그런 제품. 바로 아이 마사지기입니다. 이거는 잠들 때 요 전원 버튼을 눌러서 이렇게 하면은 바로 진동이 되거든요. 진동이 이렇게 소리 나는 거 보이시죠? 내가 소리도 조절할 수 있는데 이게 여러분 진짜 잠들기 전에 정말 개시끄러워요. 너무너무 시끄러워서 이거를 꾹 누르면은 음소거 기능이 있습니다. 대신에 이 눈가에 이 진동이 조금 더 시끄러워서 많이 피곤한 날에 쓰기보다는 적당히 피곤한 날이거나 아니면 자고 일어났을 때 눈이 너무 피곤한 그 상태에서 쓰는 게 좋아요. 여러분 우리 눈가는 이 기름이 있는 거 아시죠? 이 마이봄샘에서 기름샘이 막히면 뭔가 눈가가 더 건조한다든지 아니면 더 피곤한다든지 안 좋은 걸 위해서는 이런 온열 기능이 있는 안대를 쓰면 좋아요. 오아라는 브랜드는 카카오톡 선물하기에서도 많이 보고 요새는 좀 여러 가지 마사지 기기가 나와서 저는 일반으로는 한번 선물을 받아봤고 프로로 새로 구입을 해봤는데 일단 딱 보면 프로가 조금 더 고급스러운 느낌이 있죠? 프로가 여기 스웨이드로 바뀌면서 조금 더 기능이 많아졌다고 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일반이나 프로나 큰 차이가 없거든요? 이게 은근 여기가 빵빵해지면서 코 위로 뜨면은 또 세상이 잘 보이는 거예요. 사이로. 이렇게 보이면 또 빛 때문에 잠이 깨니까 그런 부분은 아쉬웠지만 이런 제품은 그냥 무한으로 쓸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쓰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꼭 프로보다는 일반이라도 평소에 눈이 많이 필요했던 분들은 그냥 데일리 케어용으로 한번 써보셨으면 좋겠어요. 뭔가 매일매일 느껴지는 그런 피로감이 딱 풀리는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더 온 가족이 쓰기도 좋아서 뭔가 집에 그냥 딱 하나만 구비해두기 좋은 제품인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라섹 수술을 하면서 눈이 많이 안 좋아졌거든요. 이제서야 좀 건조함을 챙기기는 하지만 어쨌든 여러분 우리 눈에 뭔가 마이봄샘을 녹이면서 눈의 피로감을 줄일 수 있는 그런 데일리 케어용 아이 마사지기를 찾았다면 이 오아 제품을 추천을 하겠습니다. 데일리 아이 마스크고요. 요거는 이제 향이 한 5가지 있는데 저는 그냥 집에 좀 여러 개 구비해두고 아무거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밤 일러스트가 그려진 버전을 가장 좋아하는데 아무거나 집에서 가져왔어요.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마이봄샘을 온천수 스팀으로 녹여줘서 뭔가 즉각적으로 눈가가 촉촉해지는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이게 40도까지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눈가의 피로함이 풀리면서 뭔가 꿀잠 자기 좋은 제품이에요. 요거는 약간 무거워서 바로 이렇게 막 고개를 돌리면서 잠들 순 없지만 이거는 되게 가볍거든요. 그래서 쓰고 바로 잠들어도 상관이 없고요. 평소에 약간 어디 여행 가거나 아니면 가족들이 너무 피곤할 때 이걸 주면은 완전 진짜 좋다고 막 더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되게 만족감이 큰 제품이었고 이렇게 일회용 제품이다 보니까 뭔가 다 같이 잠들기 전에 사용하기도 좋아서 방금 제가 추천해드린 이 제품이 좀 부담스럽다면 이런 일회용 제품도 추천을 하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제가 이번에 제가 쓰는 속눈썹 제품들 아니면 속눈썹 펌 제품들 눈가에 쓰는 아이크림 그리고 제 눈을 좀 촉촉하게 해줄 수 있는 요즘 저한테 정말 많이 도움되는 제품이라서 여러분한테 꼭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비욘츠 이벤트도 준비를 했으니까 데일리로 쓰기 좋은 눈가 케어를 하기 좋은 그런 에센스를 찾았던 분들한테 꼭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는 또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도록 해요.